중입니다. 내 애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좀 천천히 아. 빨리 아 오다 가시면서 네. 오다 가시면서 아. 왔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. 이야 안녕하세요. 아 근데 털 너무 예쁘다. 예쁘네요. 귀 좀 봐. 아 귀여워. 도와주시다. 아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 얘기 들어보니까 저 댄서시고 수영 강사님이시고 몸 쓰시는 분들인데 왜 자기 개들은 뚱땡이로 만든 거야? 몸 쓰시는 분들이 이거 봐 지금도 와가지고 오래 못 서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요. 예? 이거 허허거리잖아. 허허거리. 어. 뭘 하지도 않았는데. 예,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허거리. 근데 우리 네. 이제 뭉치는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 살이 쪘다고. 아 맞다 아까 스테로이드. 네 그 약 부작용 때문에 밥이랑 간식이랑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먹기 시작해서. 이거 레파토리야. 네? 아 이게 레파토리라고요? 살찐 분들 있잖아요. 아 제가 어렸을 때 보약을 잘못 먹었어요. 그때부터 살이 찌더니 안 빠지더라고요. 아 그게? 무슨 보약이야. 근데 이게 길거리 돌아다니면 사는 걸 주잖아요. 네. 그러면 아 주지 마세요라고 해본 적은 있어요? 어, 맛있어? 네, 예뻐해 주시는 거니까 아...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맞아. 거부할 수가 없지, 맞아. 말을 못해요? 아, 답 나왔네요. 거절하면 된다. 거절하면 된다. 거절하면 되는데. 진짜 나는 훈련 이럴 때 너무 사람이 너무 인색해. 너무 말이 안 돼. 정이 없어. 누나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?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진돗개들은 원래 잘 안 먹는다고. 잘 안 먹죠. 원래 식욕 자체가 없어요. 근데 얘도 진돗개인데. 뭐, 아니, 근데 그럴 수 있죠, 뭐. 진돗개들이 다 한 개 성격은 아니니까. 산책은 지금만큼 하고 동네 아저씨들한테 써놔요. 다이어트 중입니다. 써놔. 다이어트. 조끼 하나 사가지고. 다이어트 중입니다. 주지 마세요. 예뻐만 해주세요. 이렇게. 그 정도 그러면 되죠. 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더콜리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찐 보더콜리 오늘 처음 봅니다. 많이 안 움직이는 보더콜리 처음 봤어요.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확 불었어요?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서부터. 1년 반. 아니 저 운동 전문가시니까 네.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? 사람. 사람이요? 네. 유산소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유산소. 네. 유산소. 제일 많이 빨리 빠지죠? 네. 걔도 마찬가지인데. 어, 네, 맞아요. 걔도 마찬가지. 많이 뛰고 이래야 되는데 안 뛰고 많이 먹고 그다음에 신랑이랑 같이 많이 자고. 그 아빠랑 똑 닮은 거네. 어, 네. 어, 집이 어디세요? 저요, 안산이요. 여기서 걸어가면 되겠네요. 아. 살 많이 빠졌을 건데. 걔도 행복해할 거고. 네. 만약에 이게 강훈련사님 강아지라면 어떡하시겠어요? 한 끼 주죠. 저 간식 아예 안 주죠. 지금 몇 번 주고 있어요? 아침, 저녁이요. 에이, 한 번으로 주래죠. 저녁 한 번 주래죠. 하루 몇 끼 주세요? 얘도 밥 사료는 두 번 정도 먹는데 간식 한 여섯, 일곱 번. 다들 두 번 듣나요? 나 우리 집에서 개들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. 아, 개들을 쫓아내요. 아니, 개 우리 집에서도 두 번을 줘요. 방송 안 봤냐고 한 번 주라고 강아지들을. 두 끼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 끼 먹어도 돼요. 아니, 비만이 있으니까. 아, 그러면 한 끼 먹어도 돼요. 그래서 한 끼를 줄였어요. 에이. 한 끼를 줄였는데 양이 두 끼야. 한 번에? 한 번에 두 끼 먹으라고. 막 애들이 살이 안 빠져, 솔직히. 내가 오늘 창피해서 우리 집 개 내가 말을 못하겠어, 지금. 그것도 신기하다. 근데 야, 이제 한 끼로 줄이세요. 네? 네. 시간대는 저 정해져 있는 게 좋고요.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몇 시가 가장 좋을까요, 애들? 저녁 식사하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줍니다. 오후? 왜요? 누나, 뭐 그거를 느끼려고 하지 마. 너무 배고프는데. 저는 적당한 건 괜찮다고 봐요. 아니 지금 전 적당하다고 보고 예뻐. 그리고 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보더콜리는 보더콜리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흥분도가 너무 지나쳐서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흥분도를 넘어서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
흥분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나중에는 공놀이를 멈췄는데도 떠는 친구들이 그 정도까지 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네. 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보통 그런 애들은 날씬한 애들 아, 네. 죽었다 깨라도 살 안 찌는 보더콜리들 그런 애들이 걱정하는 거고요. 얘는 신드롬이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. 앞으로 계획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? 좀 살 좀 빼가지고 막 프리스비 막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네. 그런 점프하는 운동은 안 좋을 수 있겠다. 네, 맞아요. 체중이 좀 나가면 관절이 무리가 오니까 살부터 빼고 해야 되겠다. 네. 그걸 통해서 살을 뺀다기보다 살을 빼고 해야 될 스포츠인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지금 딱 제가 걷는 거 보니까 엉덩이가 좀 높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배선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 쪽에 살짝 들어갔거든요. 이게 아마 허리통이 두꺼워서 내려갔는데 달리기 시작을 하면 배가 흔들려서 이게 허리에 무리를 많이 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과격하게 뭐 전력질주를 한다거나 점프를 하면 좀 다치더라고요. 그래서 산보가 최고고 산보보다 좋은 게 해변 산책이 그렇게 좋대요. 그 푹신푹신하잖아요. 네네. 해변이 거기 천천히 걸으면 운동도 되고 관절도 안 아프고 딱 좋다고 하니까 그런 운동 뭐 하면 좋지 않을까? 그래. 수영 잘하시니까. 자, 그러니까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숙제 첫 번째 한 끼. 한 끼.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. 한 끼. 그다음에 간식 금지. 중지. 간식 중지. 뻥튀기로 되나요? 아예 중지. 형님 좀 못하겠어요. 약간 저 보호자분님 저랑 제 마음 똑같이 제가 다이어트 맨날 괜찮아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. 칼로리가 낮으니까 괜찮으니까 괜찮아. 적으니까 괜찮아. 이런 거거든요. 약간 그런 마음 아닐까? 그럴 수 있어. 아예 중지하지 말고 조금씩 줘요. 조금씩. 그냥 말 잘 들을 때. 그다음에 산책 자주. 산책은 자주. 산책 자주. 하루 한 끼. 간식 당분간 금지. 그 처방을 받긴 했는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데 울 것 같거든요. 집에 가서. 왜? 한 끼여서 그리고 간식 벌써 아까 여기서 누워가지고 벌써 끙끙 우는 것까지 들었거든요. 지금. 아 얘가 그걸 들어서. 얘가 이거 들어서 울었다고요? 보호자분님 너무 가신다. 나도 애들 너무 좋아하네.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.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다는 게 지금 속상해서.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다. 아니 근데 사실 내 강아지가 살이 찌는 이유가 사실 내 마음의 미안함의 크기만큼이라고도 해요. 바쁘고 또 산책이나 이런 것들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한 개씩 주고 또 산책할 시간에 이렇게 안고 있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오래 집을 비우고 났을 때도 들어와서 아니면 나갈 때 내가 그래서 아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건강해지는 모습 보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.